중소벤처기업부 충남 사무소가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승격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초대 청장을 맡은 이시희 청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승격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다들 그렇지만 너무 바빴죠. 저희가 개청을 하고 바로 그 코로나 그 대응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실제로 지방청의 역할이라는 게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그 애로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또 본부에 전해서 탁상 행정이 안 되도록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수해 현장도 다녀보고 코로나 자금 지원하는 데 가서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들을 즉시 해결해서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충남 사무소가 충남지방청으로 이제 승격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이제 승격이 지역 주민이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중기부로 승격하고 처음으로 개청한 지방청이 바로 이 충남 지역의 충남지방청입니다. 그러는 데서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주민들과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정책 수립을 하고 또 정책을 발굴하고 이제 현재 지금 여기 그 수도권의 접근성이라든지 또그 교통 편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무소로서는 그거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데는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요청,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드디어 올해 이렇게 실현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저희 청이 이제 개청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이 충남도청, 천안시, 그다음에 유관기관들하고 그 착한 임대인 운동, 그다음에 성결제 운동 등을 같이 이제 확산을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모토로 하고 있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님을 현장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에게는 좀그 스마트 기술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청하고 나서는 그 코트라가 이쪽에 분점을 저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이렇게 갖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스마트 공장 보급이 183개가 목표였는데 9월 현재 190개 이상으로 이미 목표가 초과 달성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기업인들한테는 라이브 커머스를 할수 있는 기회들을 좀 줘서 그런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그 두렵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걸 저희들이 좀 인식을 확산해 나갔고요. 8월 달에 처음으로 충남 지역에 그 자금을 지원할 수 창업가들을 찾아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팁스 운영사가 하나 생겼다는 거. 그리고 9월 초에는 저희 그 천안시 충남도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스타트업 파크. 그게 전국의 그 경쟁을 뚫고 요번에 선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충남 지역의 창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저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특히 또 이제 추석을 맞아서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지원 사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 매출이 급감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세입망 자금을 추석 전에 그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그 신청을 받고 내일 25일부터 실제로 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데요. 28일 18시부터 19시 1시간 동안 소상공인 영상진흥원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때 저희 그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젓갈류하고 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제 그 송출을 하는데요. 저희 그 같이 삽시다 플랫폼, 그다음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충남 도민들 그리고 중소 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두렵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의 수준과 단계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충남중기청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스마트한 대한민국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청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